22-14. 이다영 왼쪽 직선. 네. 네. 직선 쪽 재미를 정말 잘 보고 있는 이재영 선수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. 지금 예.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다음 세트를 가더라도 이 분위기로는 안 됩니다. 그렇죠. 이재영. 이시희가 오버핸드로 받고 직접 때리는데요. 넘겼습니다. 아, 네. 자, 호흡 안 맞았고요. 일본의 공격입니다. 중앙 후위 공격. 자, 수비 괜찮아요. 각이 없죠. 박정아 연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동하면서 짧게 다 퍼 올립니다. 막혔어요. 네. 시마무라의 블로킹. 일단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다 보니까 선수들 지금 움직임이 느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 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제 초반에 보여줬던 플레이와 이 호흡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번 대회 들어서 업앤다운이 좀 있는 편인데 잘될 때는 정말 강력했거든요. 그렇죠. 어제 경기력을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. 23-15 일본이 거의 다 1세트에 가 있습니다. 이다영 중앙에서 후위 공격. 네. 김희진. 빨리 본인 스윙을 찾아야 됩니다. 본인 리듬을 찾아야 된다는 게 자신감이 없어서 완벽한 스윙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맞춰서 넣어주다 보면 그 리듬을 찾을 수 없거든요. 네. 1세트 좋은 마무리가 필요한데요. 일본 길게 빠져나갑니다. 자, 수비됐고요. 양효진 올렸습니다. 박정아의 스파이크. 잘 받고 있는 일본입니다. 이시희의 공격을 좋아요. 김수지가 잘 받았어요. 그리고 박정아! 좋습니다. 네. 이 랠리 이후에, 디그 이후에 득점이 좀 필요했던 상황인데 그렇죠. 우선 수비 움직임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입니다. 네. 들어갈 때마다 제 몫을 해주는 박정아 선수입니다. 17-23. 자, 한두 점 더 가보죠. 왼쪽 이시 아웃이에요. 범실이죠. 네. 네. 우리 선수들도 이렇게 수비로 버텨주다 보면 상대도 범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시의 범실로 18-23이 됐습니다. 다시 김수지. 왼쪽 이시 블로킹! 블로킹 점이에요. 좋습니다. 좋아요. 레프트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1세트 블로킹의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쪽에서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라이트 블로킹이 계속 나오고 있죠. 네. 일본의 타임아웃입니다. 직선 쪽으로 때렸을 때 김미진 선수 또 이다영 선수도 블로킹이 좋기 때문에 네. 직선 코스는 확실히 막아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12년부터 V 프리미어리그 히사미츠 스프링스의 감독으로 4년간 있었던 이 나카다 감독인데 네. 4시즌 중에 이제 3번을 우승했어요. 그렇습니다. 대단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실력이 있는 감독입니다. 예. 성적을 내면서 곧바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고요. 세대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입니다. 우리 선수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직선이 계속 막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직선을 분명히 이용하는 공격을 시도를 할 거거든요. 네. 자, 좋은 서브예요. 서브 좋습니다. 좋은 서브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3점 차네요. 그렇죠.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대죠. 그렇습니다. 23-20이 됐어요. 아, 김수지 서브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일본의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계속되는 김수지의 서브. 자, 이번엔 리시브 안정적인 일본 이동합니다. 김희진 잘 받았고요. 여기서 따라가야죠. 공격이 될까요? 짧게 보냈습니다. 다시 한번 일본 이노우에 리베로 왼쪽 이시. 수비 좋아요. 네. 자,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. 길게 밀었고요. 일단 막아야죠. 왼쪽 이시. 아, 빠르게 가져가네요.